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베리 딸기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료는 블루베리와 딸기가 필요하죠. 요즘 딸기가 비싸긴 한데 블루베리 가격은 좀 내렸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용을 하실 때는 저희는 지금 생과를 이용하긴 하는데 냉동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냉동을 이용하실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너무 오래 또 이렇게 담궈 주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세척을 하시고 냉동 블루베리도 세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흐르는 물에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세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갈대, 지금은 이번에는 물을 넣을 건데 이 일반 미온수 대신 뜨거운 물을 넣어 주시면 되시겠죠.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실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생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미온수를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스무디, 그러니까 냉동 블루베리를 넣게 되면 얼음량이 적어도 스무디처럼 나오기 때문에 주스라고 보기. 그러면 준비는 이제 딸기랑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가 일단 100 필요해요. 100. 그리고 딸기는 250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350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거 소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게요. 250 넣어주시고요. 100 넣어서 훅! 훅! 잠시만요.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처리를 좀 했고요. 다시 모자른 만큼 더 넣어서 넣겠습니다. 블루베리 100. 그리고 원래는 보통 우유를 많이 넣어요. 저도 블루베리 스무디 할 때는 당연히 우유를 넣었는데 스무디 특성상 뭐 어쩔 수가 없어서 넣긴 합니다만. 자, 블루베리 딸기 주스에는 물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요플레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요플레가 없어서 요플레로 플레인 요거트를 하기에는 조금 매장에서 여기가 그 외지역이라서 제가 플레인 요거트를 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플레인 요거트 대신 저는 물을 넣겠습니다. 물은 100만 넣어주세요. 100. 물은 100.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네, 죄송합니다. 레몬을 좀 찾아오느라 원래는 착즙을 해놓는데 지금 착즙 해놓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조금 짰어요. 레몬즙 이게 지금 6이 나오긴 하는데 5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착즙한 레몬즙을 5 넣어주세요. 그리고 얼음은 많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재료가 지금 보시면 한 잔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재료죠. 그러니까 얼음은 약간 시원한 맛, 생과를 썼기 때문에 아직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음은 네 알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짠, 색깔. 블루베리랑 딸기 색이 섞여서 되게 진한 딸기 보라? 냄새는 일단 새콤한 냄새가 나요. 레몬즙이 넣었고 그리고 딸기 자체도 좀 새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잔이 딱 나옵니다. 색깔은 블루베리 색이긴 한데 좀 더 진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맛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딸기 맛이랑 블루베리 맛이 오묘하게 납니다. 근데 자칫 이제 물을 넣으니까 조금 가볍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주스는 약간 요런 느낌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주스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블루베리랑 딸기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슈퍼푸드라고도 불리죠. 블루베리는 그만큼 정말 건강한 과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뭐 우유를 좀 쓰고 뭐 이러는데 우유를 안 쓴 이유가 전 주스라고 부르는 거에도 딸기 주스 같은 경우에도 우유를 쓰긴 합니다. 보통 우유를 좀 들어가시는 거를 고객분들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우유를 사용해서 하긴 하는데
블루베리 이 딸기 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블루베리가 우유랑 궁합이 안 맞습니다. 우유랑 되게 많이 갈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우유랑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우유랑 가시면 안 되시고요. 요거트, 그러니까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발효가 된 식품이기 때문에 궁합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일 공부를 한 번씩 하면서 맨날 까먹으니까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과일을 다루는 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공부를 하는데 과일 궁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주스로 음료를 만들 때는 이걸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궁합은 안 맞다고 하니 그럼 맛만 일단 살릴까?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맛도 좋지만 정말로 내가 이 과일 주스를 판매하고 그분이 섭취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길 바라는 거죠.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과일 공부와 과일의 궁합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은 모르고 드시는 거지만 궁합을 정말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건강 주스로 느껴지시게끔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는 조금씩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블루베리는 우유랑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물을 사용한 건데 충분히 과일 주스 맛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우유가 아니고 레몬 착즙을 지금 6을 넣었는데 저는 5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새콤한 맛이 뒤끝에 확 납니다. 이게 착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딸기의 향 그리고 중간에 블루베리의 달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끝에는 새콤함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향 자체는 새콤함이 나고요. 그래서 세 가지 과일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새콤한 맛이 물론 딸기도 새콤한데 요즘 딸기는 비싸긴 해도 달콤 새콤이 한창 때보다는 덜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맛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사용하실만 하다고 보고요. 정말 딸기의 달콤 새콤에다가 레몬즙, 블루베리 이 조합은 괜찮은 생과일 주스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과일을 이 정도로 넣어주면은 생과일을 사실 블루베리 한 팩이 125g 정도거든요. 요 많이 보셨을 이 시중에 있는 팩 사이즈 근데 125 정도예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팩이 다 들어간 거고 이게 500g 팩인데 이 반통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원가로 치면 마진이 안 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미국산 대용량으로 파는 미국산 블루베리 생과나 아니면은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블루베리 가격은 절감이 되시겠죠. 지금은 블루베리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라서 나쁘지 않긴 해도 딸기가 워낙 비싸니까 지금 아마 원가로 생각하실 때는 조금 판매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꼭 판매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원가를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다 딸기도 그렇고 뭐 블루베리도 그렇고 냉동으로 바꾸던가 그리고 물 대신 뜨거운 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스 느낌으로 나오세요. 근데 미지근한 물 넣으면 이미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 얼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갈면은 스무디 느낌이 나지 주스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뜨거운 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원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레몬 착즙은 그냥 생으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농축액보다는. 좀 깔끔하고 새콤한 과일 주스가 되었습니다. 새콤한 거를 너무 안 좋아하시면은 빼셔도 되긴 합니다. 착즙. 근데 이 새콤함이 살짝 들어가는 거가 입맛의 식욕을 돋궈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조금씩 넣어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블루베리와 딸기를 이용한 블루베리 딸기 주스를 만들어 보았고요. 간단한 중간에 상식도 들어갔는데 혹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좀 신선한 과일로 그리고 맛있는 과일 음료와 주스로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공부를 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